자, 이제 저희는 2층으로 다시 내려가 보실 겁니다. 루소 같은 경우에는 화가들의 화가였던 인물입니다. 루소는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했었고요. 책임을 걷는 징수원의 일을 병행을 하면서 일요일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일요일의 화가 혹은 해관원 루소라는 조롱이 담긴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야수파는 패기 넘치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이었는데요. 야수파 역시 비평가가 혹평을 한 데에서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잠잘 때 듣는 본격 ASMR 미술사 컨텐츠 밤에 듣는 미술관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저희는 2층으로 다시 내려가 보실 겁니다. 처음 들어오셔서 보셨던 신고전주의와 밀레의 전시실의 위쪽 편인데요. 양쪽으로 복도 형태로 이제 다양한 작품들과 루소라든지 로댕, 야수파, 그리고 아르누보와 같은 이런 다양한 작가와 오브제들을 만나실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 먼저 앙리 루소의 전시실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루소 같은 경우에는 마치 연예인들의 연예인이 있듯이 화가들의 화가였던 인물입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우리는 나이브 아트, 소박파 미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소박파 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했던 루소입니다. 루소는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했었고요. 어렸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 서기로 일을 하다가 이 변호사한테 20프랑을 훔쳤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런 감옥에서 탈출을 위해서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되고요. 이때 클레망스 보아타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총 9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8명이 사망을 하고요. 그 아내 역시나 결핵으로 30대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1870년 보불전쟁 이후에 군대를 그만두고 세금 징수하는 징수원의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파리로 들어오는 입구는 총 6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지나가던 모든 상품에는 세금을 붙여서 걷었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걷는 징수원의 일을 병행을 하면서 일요일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일요일의 화가 혹은 해관원 루소라는 조롱이 담긴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규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루브르와 같은 미술관이나 식물원, 자연사 박물관, 동물원에 가서 식물과 동물들을 스케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아카데미에서 유명한 화가이죠. 오르세 미술관 초반에 들어오셨을 때 보셨던 장 레옹 제롬 같은 경우에는 이 루소에게 자연을 너의 유일한 교사로 삼아라 라고 충고를 했다고 하고요. 이를 정말로 평생 따르면서 그림을 그렸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루소의 작품은 아카데미식 교육에 얽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개성이 넘치고요. 독특한 작품들을 그려내게 됩니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해부학이라든지 원근법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꿈과 같은 그런 상황과 모습들을 루소 본인만의 유머러스함으로 기분 좋게 표현한 작품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기존 예술계에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산업화된 도시의 풍경, 시골의 풍경, 인물, 정글 등을 즐겨 그렸습니다. 이 전시실에서 만나실 수 있는 작품들 중에 마담 M의 초상이라는 작품을 보시면요. 루소가 그렸던 초상화들, 인물들은 재미있게도 언제나 거의 대부분 무표정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마담 M의 초상은 루소가 그린 초상화 중에 인물 전체가 다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이고요. 모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대신 부푼 소매에 검은 어두운 드레스를 입고 있는 이 여인을 보시면 원근법을 무시한 인물이 풍경에 비해서 훨씬 거대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뒤쪽에 이런 식물들과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잘 보시면요. 활실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고양이가 귀엽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소가 즐겨 그렸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글인데요. 이 뱀을 부리는 사람 이라는 작품은 정글에서 신비한 검은 여인이 띠를 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어느 화가의 어머니였던 베르트 백작 부인이 인도를 여행했다가 돌아와서 그곳에서 들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루소에게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림까지 의뢰를 했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검은 여인이 뱀을 목에 감고 피리를 불고 이 주변에 뱀들에게 주스를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층층이 이렇게 쌓여있는 이 원시림의 풀들이 왼쪽 위를 보시면 환하고 단순하게 그려진 이 달의 빛을 받아서 루소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루소는요, 한 번도 프랑스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정글이라든지 원시림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요. 대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식물원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드로잉을 했다고 하죠. 루소의 작품은 살롱전에서는 계속해서 낙선을 합니다. 1886년부터 루소가 눈을 감을 때까지 심사가 없었던 살롱 대 앙데팡팡에서 출품을 했었었고요. 이 거리에서 작품을 판매를 하고 있던 루소의 작품을 피카소가 우연하게 지나가면서 발견을 하게 됐고요. 이 작품의 묘료가 되면서 몽파르나스에 있던 피카소 스튜디오에서 다른 예술가들과 평론가들을 직접 초대해서 루소를 위한 작품 감상회를 열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대담한 주제와 직접적이고 본인만의 감정을 나타내는 스타일, 순수 그 자체인 이 작품들의 피카소, 피사로, 펠릭스 발라통, 마리 로랑스, 시냐과 같은 많은 화가들이 매료가 됐었었고요. 하지만 이 루소가 마냥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칼과 횃불을 들고 말과 같은 검은 존재를 타고 있는 여인이 체들 사이를 누비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무기도 없는 시체들이 가득 쌓여서 널려 있고요. 나무들이나 풀들 역시나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루소가 겪었던 프로이센과의 전쟁이라든지 그 이후 파리 꼬민으로 희생되었던 이 인물들과 전쟁의 참사를 알리기 위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결핵으로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 49세의 나이로 징수원의 일을 그만둔 루소는 본격적으로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소의 팬이었던 다른 작가들의 지원 에도 불구하고 그림으로 수입을 벌지 못했던 루소는 바이올린 수업이라든지 공연을 하면서 살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재혼을 했었던 조세핀 역시 사망을 하고 친구로 인해서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감옥에 수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루소는 파리의 한 병원에서 다리 궤절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의 기록을 보시면 알코올 중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총 250여 점의 작품을 그렸었고요. 그 중에 거의 반 정도, 100여 점 정도는 식품점이라든지 세탁소, 자동차 판매소 등의 돈 대신 지불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작가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묘지에 30년 계약으로 안치를 시켰다고 하고요. 루소의 명성은 그의 사후에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루소는 그가 태어났던 라발이라는 지역의 묘지에 그를 사랑했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이 헌사한 시가 적혀있는 묘비명과 함께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루소의 전시실 이외에도 신비주의와 아수파와 같은 다양한 사조로 이어지는 작품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시 신화와 역사화로 주제를 잡고 굉장히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을 그렸었던 귀스타프 모로가 있습니다. 몽환적인 그림들로 가득 찬 모로의 컬렉션들은요, 단순히 이런 아름다운 모습 자체가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들을 그려내는데요. 특히 모로의 작품에서 살로메나 메데이아나 핑크스와 같이 파괴적이고 팜므파탈의 모습을 한 여성들을 많이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르세에서 만나실 수 있는 작품으로 귀스타프 모로의 슈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유대왕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의붓딸이었던 살로메가 아름답게 고혹적인 춤을 추어서 왕을 즐겁게 했고요. 너무나도 만족했던 이 왕이 소원을 뭐든 말해봐라 라고 이제 소원을 들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살로메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되고요. 이 맹세를 했었던 헤롯 왕은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참수하고는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살로메에게 건네게 되는 그 장면을 모로가 굉장히 환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뒤쪽으로는 마치 신전과 같은 모습 속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는 살로메가 손을 들어서 가리키고 있는 곳에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중앙에 떠 있는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빛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묘한 그림은요, 실제로 전시가 되었을 때 약 50만 명의 관객이 모였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수께끼와 같은 모로의 작품들은 파리의 기스타프 모로 박물관에서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 중에 벽화가로도 명성이 높았던 피비드 샤반느라는 작가의 작품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이 가난한 어부라는 작품을 보시면, 황량한 풍경에 이 앞쪽으로 보시면 배 위에서 어부인 아버지가 생선을 잡으러 가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쪽 들판을 보시면 이 어부의 두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꽃을 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빈곤하고 어떻게 보면 체념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뒤쪽에서 이 아이가 꽃을 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의 작은 희망도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피비드 샤반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순화되고 실루엣 자체에서, 그리고 이런 단순화된 색들로 인해서 다양한 감정들을 저희가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을 많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비드 샤반느의 꿈이라는 작품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길을 걷다가 지친 나그네가 옆에 보시면 보찜을 두고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인데요. 이 여인들이 사랑과 풍요와 같은 희망들을 가져다 주고 있는 꿈속의 세상을 표현한 이런 몽환적인 그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세기 초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격변하던 시기였는데요. 자동차와 라디오가 발명이 되고 전기가 대중화가 되었었습니다. 이 시기 아방가르드 전위 예술의 경향 중에 가장 먼저 등장을 했었던 이 야수파는 패기 넘치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이었는데요. 역시나 나비파라든지 이런 고갱 고흐와 같이 사실을 그리는 인상파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예술가들의 주체성, 색채의 자유를 그렸던 작가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앙리 마티스의 초기 그림이 바로 이 야수파에 들어가 있고요. 앙드레 드레, 모리스 드 블라멩크 등의 작가들이 이 야수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살롱 도톤, 가을 살롱전에서 걸렸던 이 작품들을 보고 비평가였던 루이 보셀이 이 작품들의 색들이 너무 공격적이다, 명암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자연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거친 이 색채들이 마치 야수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었고요. 같은 전시실에 있었던 르네상스 스타일의 조각을 보고는 야수들 가운데 놓여있는 도나텔로와 같다라고 혹평한 데서 이 야수파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마치 인상파가 이게 무엇이냐, 인상과 같다 라고 이름 붙여진 데서 인상파가 되었듯이, 야수파 역시 비평가가 혹평을 한 데에서 바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야수파 시기의 작품들은요, 이 원시화, 흥미로운 세상을 그렸던 고갱이라든지 감정의 소용돌이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던 고흐라든지 신약과 세라의 점묘화법 등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색채를 이용해서 감정과 이런 세상들을 표현했었습니다. 오르세에서 만나실 수 있는 마티스는요,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마티스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전에, 어떻게 보면 경대되기 전에 작품과 같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사치, 고요, 그리고 관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보들레르 시에서 제목을 따와서 신약의 작품에서도 많은 영감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굉장히 색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규칙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지러운 이런 짧은 선들과 화려한 색감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으로, 사실 조화와 부조화 그리고 상상력이 하나의 순수한 생면으로 발휘가 되어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야수파의 앙드레 드랭 같은 경우에는 그림, 회화라는 것은 개나 말의 시각과 비전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사실주의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실적인 혹은 모방의 해방을 외치던 이 야수파 작가들은 패기가 넘쳤던 만큼 해체도 빨랐었는데요.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이어졌던 야수파의 활동은 그 후 작가들은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마티스 역시나 이런 다양한 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는 작품들처럼 마티스 특유의 장식성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작품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